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엔입니다. 편입 영어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 방대한 범위와 높은 난이도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해합니다. 역시 정답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가며 공부하는 것이겠죠. 다만 방향성과 계획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독해를 위한 영어 공부라는 방향성을 갖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치와 경험치가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상위권 대학 합격을 두고 경쟁자와 경쟁할 만한 수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오와 방향이 세워졌다면 먼저 어휘와 문법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편입 영어에 등장하는 지문은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고 활용되는 어휘의 수가 다른 시험보다 많습니다. 어휘와 문법 파트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편입 영어 스타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때 너무 심화된 내용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기간 동안 수없이 같은 파트를 난이도를 높여가며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예습과 복습입니다. 예습과 복습이 선행되어야 수업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예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미리 선별해내고 수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습을 통해 완벽히 암기하는 흐름으로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론 단계를 어느 정도 마친 수험생이라면 이론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애매하게 아는 것 등으로 선별해내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학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정확한 독해, 빠른 독해에 집중하면서 독해력 향상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실전 감각 역시 동반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틀리는 것을 케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오답을 선택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오답을 선택한 이유가 이론이 부족해서인지 실수인지 명확히 구분해내면서 실전에 갔을 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유형별 정답을 찾아내는 나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편입 영어 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기출문제의 출제 스타일과 시간 안배 훈련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처럼 할 수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편입엔의 강의를 따라오세요. 문법, 어휘, 독해, 논리, 각 영역 전문가들이 정답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가 당신만의 합격 솔루션이 됩니다. 당신의 합격, 편입엔이 캐리합니다.